이게 호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야? 수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기온이 급속하게 올라간 거나 내려가는 이유는 없고. 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풀이 아니고 호밀! 호밀빵 들어봤지? 호밀 이건 식용은 안 되고 어떻게 씨앗으로 형식으로 만들어 왔네. 이거 섞어지는 게 어떨까? 씨앗 식용은 살균을 또 펴는 거죠. 펴주는 거로 씨앗으로 섞어놓은 거 다닌 걸로. 그렇지, 그냥 뿌렸지. 그렇죠, 이렇게 쭉쭉 뿌리고 다닌 거지. 녹비 작물은 대부분 뭐 크로마 종류들을 많이 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면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날 거라 판단한 거잖아, 형님. 그거는 뿌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아, 너무 뿌리가 낫다? 얕게 흉물었어, 그러지. 이게 뿌리가 한 1m 내려가거든. 1m까지 유기물 공급하려고 하면 고밀이 제일 좋아. 수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식물도 좋고, 이제 온도 지온이 급속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것도 좋고, 꾸준하게. 이게 거름 형식으로도 돼요? 유기를 공급하는 거지. 유기 공급? 괜찮은 것 같아. 지온이 좀 덜 내려가더라고, 가면. 그렇게 하면 포도하게도 되게 좋겠네, 포도 아마한테도. 일단, 퇴비 대신에 이제 이걸로 해볼까 싶어가지고. 퇴비 대신? 이걸로 대체하고, 대신 포도 맛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녹비 작물 형식으로 심는 거죠? 녹비. 지력도 높이고, 지력 높이고, 녹비도 하고, 영양분도 넣고. 이게 보고 있으면 거름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없구나. 좀 진한 거는 거름이 많고, 흙이 많고, 그 갈색, 연기색 거름은 좀 낮고, 질소 좀, 거름 성분 많은 걸 좀 빼주고, 이거. 이런 건. 진한 녹비니까, 이거는 좀 거름 성분 많은 거죠? 많고, 그 안에 보면 약간 연기색 거름이 있잖아. 그건 좀 적은 거, 좀 작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질소의 평형을 이루기에 하기 위한 것도 있네. 푸릇푸릇한 느낌 있잖아. 푸릇푸릇하잖아. 근데 여기는 푸릇푸릇 안 하잖아. 봐봐. 질소가 질소라는 땅에 있는 질소라는 비료가 얘네들은 생육작용을 크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지금 많이 커 있잖아. 크고 색깔도 좋고. 색깔 좋잖아. 근데 여기는 질소가 좀 덜한 곳이란 말이야. 땅이. 땅이 덜해서 얘는 잘 자라지도 않고. 저기도 저쪽도 그렇잖아. 저쪽은 푸릇푸릇한데 여기만 좀 덜 푸릇푸릇하잖아. 뭐 듬성듬성 있어. 응, 듬성듬성 있고 잘 못 자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질소들이 많은 곳과 질소들이 적은 곳의 차이를 이걸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어떤 작업 들어가요? 뼈들을 조금 넣어주고. 질소라는 게 얘네들은 이제 성장력을 키우는 식물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땅에 이제 영양분을 균형을 잡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호밀을 넣었다. 그럼 내년 쉬어요. 내년 하려고.